6월 8일입니다. 105구 트레이에다가 서리태 모종을 할 겁니다. 서리태에는 청자 5호가 되겠어요. 그래서 서리가 내려야지 익는 데에서 서리태입니다. 준비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생토는 쓰던 거 재활용하고 있습니다. 흙 담는 작업입니다. 이렇게 한판 해놓고 올립니다. 올려서 좀 누르고 누르면 이렇게 쏙 들어가죠. 여기다 콩 넣으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리고 쓰면 또 한 판 올리고 이런 수준으로 합니다. 네, 트레이 10개 정도 했어요. 10개 정도 했고 트레이로 누르면 쏙 들어갑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 정도 넣는데요. 두 개 떨어지면 뭐 두 개 그대로 남깁니다. 그리고서 심는 시기가 안 맞을 경우에 쌍떡잎, 떡잎 나왔을 때 떡잎만 두고 순치기를 해주면 되니까요. 그러면 늦게 심어도 되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. 네, 하나 내지 두 개 들어간 것도 있고요. 이렇게 놓았습니다. 그리고서 이제 생토로 가볍게 덮을 거예요. 네, 준비된 생토입니다. 네, 여기 끝이고요. 물 주고서 이제 포개 놓으면 되죠. 포개 놓고 비닐 한 장 덮어 놓고요. 네, 시작이 반이라고 마지막 판이에요. 마지막 판입니다. 그리고 참 그거 하시나 모르겠네요. 옥수수는 여러 해 묵어도 발화가 됩니다. 발화가 되는 게 상당히 많고요. 다금이가 먹어도 배아만 남아있으면 또 발화가 돼요. 근데 이거 콩은 묵으면 100% 안 납니다. 100%. 그래서 그것도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콩은 묵으면 발화가 안 된다. 그 다음에 옥수수는 몇 년이 지나도 발화되는 게 꽤 있다.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. 그러네요. 참, 이 콩씨앗을 냉장 보관을 하면 몇 년 후에 끄집어내서 심어도 발화가 됩니다. 고추 같은 거 대량으로 그 깡통에 들은 거, 통에 들은 거를 사요. 몇만 립짜리. 그리고서 파종을 하고 남은 거는 냉장고 보관을 하면 뭐 5년 후에 꺼내도 되고, 배추씨도 마찬가지고요. 씨앗은 다 그렇습니다. 씨앗은.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면 몇 년 후에 끄집어내도 똑같이 발화가 됩니다. 그리고요, 참, 중부 지역에 옥수수가 되겠는데, 이런 식으로 육묘 상자에 물을 부어가지고, 7월 말까지만 봄밭에 내면 100% 먹습니다. 근데 8월 초에 봄밭에 내면 못 먹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. 서리가 일찍 오고 그러면은 못 먹습니다. 그래서 중부지역은 봄밭에 이 모종을 고인박해서 하건 뭐든 간에 7월 말까지 내면 100% 가을 옥수수를 먹을 수 있다. 그래서 제 경험을 알려드립니다. 선비콩도 최종용으로 조금 심습니다. 이렇게 생긴 거고요. 좀 납작합니다. 일반 콩보다는 약간 작고요. 여기에 효능이 아주 좋다고 하는 콩인데요. 기능성 콩이라고 볼 수도 있죠. 그 항암작용도 하고 그런 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
이거 선비들이 주로 먹었다 해서 선비콩. 이것도 조금 심어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요, 물을 한번 주고요. 트레이에 흙이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위에만 가볍게 줄 겁니다. 가볍게 주고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쌓아둘 거예요. 쌓아놓은 지 이틀 됐고요. 이틀 됐고 지금 보니까 이제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싹이 조금씩 나오네요.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이렇게 이제 다 들고 올라오니까요. 펼쳐놓고서 관리를 할 겁니다. 이곳으로 영상을 마치고요. 요 상태까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중부 지역은 지금서부터 그 모종을 하시면 돼요. 제가 지금 일주일 정도 빠를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봄밭에 벌써 모종들 심으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빠른 거예요.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중순 정도 직파하시고 중순 정도 모종하셔도 충분합니다. 너무 일찍 하면은 나무만 무성하고 안 달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. 네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